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7월 19일 오전 11시입니다. 의료대란과 관련한 오늘자 언론사 사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곳에서 사설을 쓰고 있는데 먼저 한국경제신문 그리고 동아일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두 매체의 사설 내용이 굉장히 대비됩니다. 자, 먼저 한국경제신문부터 보실까요? 제목 보시면 150일 전공의 사태가 남긴 교훈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이 내용은 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 의료개혁은 연금개혁, 노동개혁만큼이나 이렇게 힘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개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를 정말 일방적으로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역시나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의사를 반개혁 세력쯤으로 여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한국경제신문, 뭐 매일경제신문 마찬가지로 경제지들 이번 의료대란 사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의사를 악마화하는데 앞장서 왔던 매체들이죠. 자, 두 번째 동아일보 사설 제목을 보시면 전공의에 이어 전문의 이탈, 24시간 응급실 불이 꺼져 간다. 자, 지금 응급실부터 무너내리는 이 심각한 의료 현장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자, 그나마 지금 의료대란 사태에서 이 의료대란을 열심히 취재하고 나름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매체가 거의 유일하게 동아일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사설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설 중간에는 뜬금없이 전공의를 비판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평소 인력난이 심했던 응급실 진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후그 빈자리를 메우며 버텨온 전문의들마저 탈진으로 응급실을 떠나고 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축소 운영 중이고 서울 한양대병원은 중증 외상 환자를 받지 않는다. 응급 의료를 총괄하는 국립중앙의료원도 다음 달부터는 응급 전문의 한 명으로 버텨야 한다.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겠다며 의대 증원을 발표한 후 24시간 돌아가야 할 응급실 불이 꺼지고 있다. 자, 지금 지방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라며 시작한 의대 증원인데 오히려 지금 응급실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언급된 순천향대 천안병원, 서울 한양대병원,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뭐이 외에도 속초 의료원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자, 내용 계속 보시면 특히 응급 환자들에게 최후의 보루인 전국 권역 응급 의료센터들마저 진료 차질을 빚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특정 지역에 대형 사고나 재해로 환자가 발생하면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는 안 받아줘도 권역센터는 받아줘야 한다. 그런데 전국 44개 권역센터 중 응급진료를 축소한 곳이 서울 이대 목동병원, 경기 아주대병원, 충남 단국대병원을 포함해 최소 5곳이다. 다른 진료 과목 전문의들과 병원장들까지 당직을 서며 버티고 있지만 다음 달까지 10곳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자, 지금 전국 총 44곳의 권역 응급 의료센터가 있습니다. 평균 10명의 전문의가 근무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편차가 심하죠. 평균 10명인데 뭐 서울 뭐 빅5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 거의 30명이 응급실에서 근무하기도 하니까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는 14명의 전문의가 8명으로 줄어들더니 지금 그중에 절반 4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갔습니다. 4명으로 응급실을 운영한다. 4명의 전문의에 그동안은 사실 어떤 보조해주던 전공의들마저 지금 없는 상황인데 4명의 전문의로 응급실을 운영이 안 되죠. 당직까지 서게 되면 거의 한 명만 응급실을 지키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운영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들에 지금 처해 있는 전국 권역 응급센터가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죠. 자, 계속 보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전공의를 비판합니다. 응급실 폐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의사다. 어느 나라든 의사들이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을 할 때도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엔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1 수칙이다. 아니, 지금껏, 뭐, 휴진,
그러니까 의대 교수들의 뭐 외래 진료 축소, 그리고 뭐 하루 전면 휴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계속 열어왔었죠.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죠. 지금 앞에서는 다른 진료 과목 전문의들까지 총동원되어서 이 응급실 운영하기 위해서 애써왔다라고 언급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의대 증원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전공의들이 응급실을 비웠다. 뇌출혈이나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보람으로 살던 이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전문의들 사직하는 건 괜찮고, 전공의들이 사직하면 안 된다라는 건가요?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마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설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언론사들은 어떤 수준인지 잘알 수가 있죠. 아니, 전문의들도 지금 뭐 사직해서, 그러니까 버티지 못하고 지금 나가는 전문의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면서 전공의들 이탈이 아니라 전공의들 사직하고 나간 거죠. 왜냐?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패키지가 정말 자신들의 미래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지금 사직하고 이 의료 현장을 떠난 건데 이걸, 아니, 사람을 살려내는 보람으로 살던 이들이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은 하나만한 얘기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응급, 중증 환자 진료실은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응급 의료진의 열악한 처우와 의료사고 위험은 외면하던 정부가 일방적 의대 증원 발표로 전공의들 이탈 구실을 주더니 5개월째 복귀를 설득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공의가 없어도 병원이 정상 운영되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역대 정부가 하고 싶었으나 막대한 재정이 엄두가 나지 않아 미뤄왔던 과제다. 당장 생사를 오가는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곳이 사라지는 판에 응급대책에 빠진 장기 계획이 무슨 소용인가? 그저 응급실 갈일 없도록 각자 열심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는 건가? 네, 지금으로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각자 도생할 판인데, 네, 대책이 없죠. 그래서, 아니, 전공의가 거의 대부분 사직한 마당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나와서 여전히 설득해 보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하나만한 이런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응급실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영민 회장 며칠 전 통화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응급실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년 150에서 200명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배출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배출되어야 이 전국에 있는 응급실이 유지되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 전문의 배출이 끊겼죠. 전공의들이 사라지면서 올해 전문의 배출이 끊겼는데 지금 이게 앞으로 3, 4년, 5년 계속 이어질 이게 암울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응급의학, 그러니까 필수과일수록 관련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지금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라는 이 의대 증원 정책 완전히 거꾸로 가는 이런 상황만 만든 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문의 배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이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두고 전국에 있는 병원들이 지금 쟁찰전을 벌이는 이런 제로섬 게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영민 회장은 지금 한정된 인력을 두고 전국에 있는 병원이 쟁탈전을 벌이다 보니 뭔가 처우가 열악하고 환경이 떨어지는 곳에 있던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더 나은 곳으로 계속 이동하는, 그러니까 쭉쭉 이동이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응급실 인력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들으면서, 아, 정말 지금 아주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던 곳곳의 어떤 의료 현장이
아, 정말 무너지고 있구나. 이게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말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던 수련 체계를 박살냈죠. 의대생들마저 지금 국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 본과 4년에다가 지금 뭐 인턴 레지던트 거의 총 10년, 한 세대가 지금 사라진 판입니다. 지금 뭐 전공의 사직, 그중에서도 인턴들이 복귀하지 않았는데, 인턴이 없으면 내년에 의대생들이 전공의 지원할 의대생들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대 교육 망가뜨리고 수련 체계 망가뜨리고 우리나라 응급 필수 의료 체계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꾸로 가는 이런 의료 개혁 의대 증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경제신문 이걸 지금 대단한 어떤 소신을 가진 의료 개혁이다 이렇게 떠들어야겠나요? 정말 언론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더든 오늘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